코로나 확진 이후 격리 6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재택치료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싶은데요. 첫 번째, 역학조사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1일 확진자가 17,000명을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는 처음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닐 루트까지 다 공개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역학조사는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되기 3일 전부터 역학조사를 시행했는데 내가 3일 전 정도에 걸린 게 맞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걸린지도 모릅니다. 보건소에서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이 17,000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런 역학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17,000명의 동선을 파악해서 방문한 업체들 다 문 닫고 하는 것보다 그냥 확진자 더 늘리는 게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확진 관리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코로나 확진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에 도입합니다. 그러면 세 군데에서 나를 담당하고요. 첫 번째, 보건소에서 기초 역학조사 및 재택치료 가능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선 코로나 확진자의 거주 환경을 파악하고 재택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확진 인원을 통계냅니다. 두 번째, 관할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합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씩 환자의 체온 그리고 산소포화도 측정을 위해서 전화를 하고요. 전화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체 이상 없는지, 체온 높아지지 않았는지 간단한 질문만 하고 대기 20초 안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 전담 구청 공무원입니다. 주 업무는 환자 거주 지역 이탈하는지 감시하는 겁니다. 핸드폰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되고요. 이거는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삭제도 안 되고 꺼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만약에 핸드폰 잠깐 껐다 키더라도 GPS 뜨지 않으면 바로 전화 옵니다. 행여나 이 거주지를 이탈했을 시에는 경찰이 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느낀 건 재택치료는 그냥 재택근무다. 재택치료 받으면 집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재택근무도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게 지장이 없죠. 그걸 회사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만약에 일을 떠나서 코로나 치료를 확실히 받고 싶다면 그냥 보건소에 얘기해서 생활치료소에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확진이 된 다음에 보건소에 계속 생활치료소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들여보내줍니다. 물론 생활치료 격리시설이 좋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시설도 복불복이니까요. 자기 지역 보건소가 어떤지 검색도 한번 해보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아는 병원 사람들 통해서 치료소 환경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회사 다니신다면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냥 내 월급이랑 똑같으니까 그 외에 다른 금전적 지원은 없습니다. 만약에 일을 안 하신다 그러면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그냥 안 받고 안 걸리는 게 낫겠죠. 철대리였습니다.